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영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년도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짚어보기 위해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얼굴만 보고도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 전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자랑하러 다닐 거예요. 예진 누나한테 그렇게 만나고 싶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의 정태익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왜 그랬는지 딱 뵈니까 알 것 같아요. 배우같이 생겼어요. 배우도 그냥 배우 아니고 그냥 아주 잘생긴, 정말 몇 손가락에 꼽는. 그러니까. 키도 너무 크시고. 네. 근데 너무 그렇게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고. 그거는 그냥 외모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포장들 한 얘기인지. 근데 외모가 일단 너무 출중하시네요. 아니, 저도 한 두 번 딴 데서 뵀는데요. 네. 아, 인품이 좋아, 사람이. 네, 네. 생긴 것도 그렇지만 네. 아유, 이게 심성이 고울 것 같고요. 유튜브 보면서 그 모습이나 그 얘기하는 그런데 굉장히들 많은 사람들이 끌려하고 있더라고요. 인물 좋지, 품성 좋지, 돈 많이 벌었지. 아, 어떡할 거야.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부익남과 네. 오늘 부동산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요. 먼저 제일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네. 부동산 2022년 올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정말 이 고압으로 갈 것이냐.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네. 부동산 2022년 올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고압으로 갈 것이냐.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네. 사실 지금 되게 논란이 많거든요. 네. 지금 뭐 집값이 하락세로 추세 전환했다라는 네. 분도 있고, 뭐 아니다, 잠깐 조정이다, 뭐 이런 분도 네. 있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그 추세가 있어서 우선은 올해도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 이유는 우선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어떤 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사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집을 살 수 없게 돼서 네. 아 그래서 지금 뭔가 잠깐 뭐 살 수 없으니까 멈칫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게 뭐 크게 두 가지인데 작년 9월부터 해서 이제 대출을 갑자기 막았어요. 네, 대출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 매수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 6천만 원, 1억 정도가 갑자기 구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신용대출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뭐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모아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파는 분들 입장에서도 또 이제 좀 대선이 또 다가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나? 그렇죠. 세법이 또 어떻게 네. 달라지나 뭐, 뭐 바뀐다고 하는 게 지금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주춤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요 사이에 무조건 팔 수밖에 없는 뭐 일시적 2주택자라거나 아니면 지금 뭐 종부세가 너무 걱정되는 뭐 3주택자라거나 뭐 이런 분들이 간간이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 매물을 뭐 누가 조금 싸게 사가면서 가격이 약간 주춤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그거를 보이거든요. 그거를 살짝 조정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판넬 보면서 2022년의 부동산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부동산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네. 손꼽는 것이 정책이죠. 아무래도 네. 대선도 있고 하니까. 네, 대선에 또 지자체 선거에 뭐 계속 있거든요. 네, 이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래서 결정들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익남의 2022년 부동산 전망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후보의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네. 윤석열 후보는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이 공시가격이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높아지잖아. 공시가격 그렇죠. 오르면. 네, 네. 그 공시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세금의 영향을 우선 가장 먼저 주고요. 네. 근데 또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후보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이 공시가격 제도가 뭐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세부 디테일은 사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이재명 후보 쪽은 공시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공시가격에 맞춰서 기초연금이나 뭐 노령연금 같은 거, 네. 기초생활 뭐 보장 같은 것들 그 제도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집이 하나 있는데 소득이 없어가지고 어떤 연금이나 이런 복지 제도를 받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탈락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 아니고 이 서민들이 그 탈락하는 부분을 막아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공시가격이 꼭 내려간다라는 그 약속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그 보장은 네, 아니죠. 여기에 감면율을 곱해가지고 사실상 그 제도에 제도권에 계속 있을 수 있게 네. 해주자. 그 불이익을 그 일부 사람들이 네. 혜택을 더 볼 수 그러니까 있는 서민들이 거죠? 좀 피해를 네. 보는 걸 막아주겠다는 취지의 얘기고요. 이 윤석열 후보 쪽은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조금 더 세금에 더 집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은 곱하기 세율이기 때문에 세율은 그대로 있어도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해서 지금 한 3년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서울의 특히 뭐 고가 아파트들은 네. 한 12%에서 13% 정도 공시가격이 더 올라가거든요. 네. 작년 대비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한 10%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도 한 7에서 8%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세금이 너무 과하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 부담이 너무 또 심해지기 때문에 그걸 또 임차인한테 막 전가하려고 하는 현상도 맞아요, 일어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상화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세나 종부세 관련해서 네. 그걸 뭐 그 정상화하자.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공시가격하고 그 실거래가의 괴리가 좀 있을 수 있고 네. 참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죠. 네. 아 답답해. 자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하겠다. 이건 개선하겠다고 나와요. 네. 그럴 때 윤석열 후보는 통합하겠다고 나와요. 네. 네, 이것도 두 후보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주제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 세부 방향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불합리한 종부세가 어떤 의미냐면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네. 경우 가장 큰 게 이제 상속입니다. 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집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의 기준이 사망일로부터 즉시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2주택, 3주택이 되는 맞아요. 사람들이 네.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세법상 주택이 많으면 세율이 급등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하지 않았던 갑자기 부모님의 어떤 사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돼서 세금이 3배, 5배, 10배 뛰는 분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갓집. 그 종중에 내려오는 집이나 토지 같은 것들을 그런 걸 팔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2주택, 3주택자들이 네. 되는데 그러면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자라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 쪽은 똑같이 세금 자체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종부세가 지금 최대 세율이 7.2%거든요. 네. 물론 이제 초고가 주택에 한해서긴 하지만 네. 7.2%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5년 정도 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값의 10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5년 있으면 집을 국가가 가져가게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네. 좀 심하다. 네. 물론 초고가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조금 좀 줄여야 되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에 연장선으로 지금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순천에 집을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강남에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세율은 순천에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게 어찌 보면 세금의 기본 네. 법인데 지금은 개수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주택수가 아니라 총 그 공시가격의 합으로 네. 세금을 네. 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요 두 후보가 좀 다른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통합하는데 또 문제가 있군요.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관리하니까. 세금 관련되는 거니까 뭐 디테일한 네. 건 좀 세금은 아마 전체적으로 다 네. 아마 두 후보 다 손을 보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약속들 내고 온 거 다들 지켜요? 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 경감. 아, 취득세 예, 제법 되죠. 네. 또. 네, 아참.
양도소득세 개편 및 취득세 부담 인하. 양도세 얘기하고 취득세 얘기는 두 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여기도 똑같이 취득세, 양도세, 소위 말하는 이제 거래할 때, 집을 거래할 때 들어가는 세금을 낮춰주겠다라는 건데 디테일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지금도 있는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서울 쪽, 그러니까 수도권은 6억까지, 6억짜리 집을 살 때도 50% 감면해주는 게 있고, 그래서 지방은 5억까지 해주겠다, 좀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도 감면을 해주겠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여긴 조금 안 했고, 여기도 해주겠다고 하긴 하는데, 한시적으로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이제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공표를 하고 그때부터 6개월 안에 팔면은 집값에 지금은 세금을 중과하는데 그 중과하는 부분을 다 빼주겠다. 정상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또 50%만. 그러니까 중과의 50%. 그리고 그 나머지 3개월은 또 25%.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받고 싶으면 빨리 팔아라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취득세 같은 거 특히 뭐 청년이나 뭐 이렇게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 취득세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면해주겠다라는 게 있고 양도소득세 쪽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 제한이 있다면 여기는 뭐 자기 임기 내에는 좀 감면을 최대한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집값 집이 많이 올랐고 집을 또 부담스러워해서 팔려는 분들도 세금이 뭐 웬만한 분들은 다 5, 60% 7, 80% 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얼마 안 남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10억을 하잖아요. 벌었는데 세금을 80%를 내고 뭐 1억 8천 가져가는 거예요. 집이 두 채 세 채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팔지 못하니까 세금을 감면을 해줘서 조금이라도 매물을 좀 내놓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 후보 모두 같지만 약간의 그 디테일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종부세를 한번 내게 됐잖아요. 근데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으려도 근데 양도세가 걱정이 되니까 못 내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종부세는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냈으니까 양도세 좀 낮췄을 때 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게 지금 종부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내가 한시적으로 풀어주면 사람이 마음이 좀 이렇게 뭐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간을 많이 주면 안 되고 단기간에 줘야지만 그치. 내내 두고두고 생각할 수 있으면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간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그래야 매물이 좀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실제로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그 집을 실제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다 남한테 빌려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엔 또 세입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집을 사주는 사람은 또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걸 누가 사줄 것이냐. 그래서 기한이 좀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임대차 3법까지 있어서. 그걸 거기 세입자가, 세입자를 또 나가게 할 수도 없고. 임대차 3법을 해결해서 이거를 하려면 4년은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또 이게 약간 좀 지금 디테일을 좀 다듬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양도세를 낮춰주고 종부세까지 낮춰주면 아 드디어 종부세가 내려갔구나. 안 팔지. 그러니까 견디지. 그게 약간 지금 윤석열 후보 쪽이에요. 여기는 그 세금 자체가 다 문제다. 그러니까 안 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낮춘다? 다 낮춰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거. 낮추면 내가 견디길 잘했구나 이런 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판 사람만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생각하죠.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저가주택 월세입자 세금 혜택 주로 청년층에 한해서 최소 두 달치 월세 공제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방값 임대료 실시 상가세입자의 임대료 공과금 50% 세금 이게 단어들이 좀 되게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조금 두 후보가 아예 대상 자체를 좀 나눕니다. 이재명 후보 쪽은 그 월세,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이 대부분 이제 월세들을 많이 살게 돼요. 전세도 너무 비싸져서.
그러면 지금도 월세 공제라고 해서 세액에서 좀 감면받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좀 너무 작고 기준도 좀 낮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좀 현실화시켜서 2030 세대들이 최소한 두 달치 정도의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신청을 못해도 한 5년치 정도는 쌓아놨다가 돌려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세 지원책을 하는 거예요. 주거 입장에서.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빌려서 네. 그 가게를 뭐 하고 지금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임대료도 못 내고 뭐 공과금도 못 내가지고 막 계약 해지 당하고 뭐 폐업하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출을 우선 해주고 5년 동안 그 대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임대료를 내라는 거예요. 공과금도 내고 그래서 장사를 운영하라. 망하지 않게. 그렇게 5년을 충분히 하면 그 5년 이후에는 그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만 갚으면 돼요? 네, 반만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5년간 버티면 대출을 반을 그 감면해 준다는 거는 사실상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만큼. 그럼 장사를 해라. 네, 장사를 하면서 조금 기다려 달라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좀 상가 쪽, 그 어떤 그 자영업 쪽에 대한 지원이고 네. 이쪽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양쪽 다 정말 필요한 네. 분들일 텐데. 근데 이런 게 참 이제 실무에서 보면요. 그 저도 이제 주변에 장사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지원금을 받아요. 그러면 그 지원금이 주로 임대료 내는 데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뭐 임대료를 낼 수 있으니까 도움은 되는데 임대료 누가 받습니까? 건물주가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은 글로 가더라니까.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건물들을 사려는 모양인데. 아 근데 그게 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네. 건물주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네. 은행에다가 또 대출을 네. 이자를 내고 있어요. 아 대출 이자 낸다. 유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이 건물주들도 이제 무너지게 되면 대출 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은행들이 부실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고리에 고리를 네. 물어가지고 정말 복잡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장은 집을 팔려는 사람도 집을 사려는 사람도 네. 내년 3월 9일 이후에 보자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정책을 알아야 네. 누가 되든 어느 쪽에 맞춰서 갈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전략, 이런 그 정책에 뭐에 주목해야 됩니까? 양 후보 모두 지금 어쨌든 세금 감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약속. 네. 공통된 그리고 약속. 그리고 뭐 대출을 조금 더 좀 확대를 해주겠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 후보 모두 현재 부동산 정책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규제 일변도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걸 우선은 명심을 하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집을 살 수 없는 수준으로 막 규제가 막 많이 들어왔는데 네. 그런 것들은 조금은 풀릴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규제를 계속하는 건 실패한 거라는 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뭐 4년 반 이상 지나서 네. 결과는 뭐 거의 집값이 거의 두 배 이상 올라버린 상황에서 전세까지 같이 이렇게 한 30, 40%가 오른 상황이니까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그런 막 규제 정책을 일변도로 썼던 사람 책임을 좀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그래. 있는 거예요? 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판넬에는 없었지만 네. 그 아까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한 네. 거니까 공급 있잖아요. 네. 공급은 두 쪽 다 공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뭐 사실 집값이라는 거는 네.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팔 물건이 없으면 맞아요.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처럼 옛날에 마스크 사태처럼 네. 마스크가 그치. 별로 없는데 막 마스크 사려는 사람들이 막 수천만 명이니까 너무 비쌌지. 그때 마스크 저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비싼 마스크 써요. 그때도 마스크가 없으니까 또 백 찾더라.
그 마스크 구해오는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진짜? 야, 너 누구 알아? 뭐 이러면서 그거 구해왔어요. 어디 공장 아는 사람이냐. 아, 그랬겠죠. 에. 그리고 인심 쓰는 척 하면서 한 10개, 20개 막 이렇게. 그럼 와, 이랬지. 그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네. 마스크가. 근데 그것도 결국에 이제 공장이 또 증가되고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네. 차츰차츰 가격이 안정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데 사지 말라고 한 거고요. 수요 자체를 막으려고 한 거죠. 그렇지. 돈을 막 안 빌려줘가면서. 네. 근데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두 후보 모두 마스크를 많이 만들겠다.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빈집을 공급하면 결국에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주는 이유는 집이 부족하니까 대안이 없어서 올려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안을 많이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디테일은 서로 좀 달라요. 크게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지어서 빌려주겠다. 임대로 간다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 쪽은 국가도 짓겠지만 우선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을 최대한 많이 풀어가지고 네. 민간의 도움을 얻어서 최대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큰 틀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두 후보 모두 지금 250만 호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임기 내에 공급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대선이라서 그냥 좀 우리가 양해를 해줘야 되는 숫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과한 숫자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서울에 지금 한 400만 가구가 있거든요. 집이 400만 채 정도 있는데 그거에 거의 뭐 70% 정도를 5년 안에 짓겠다. 그러니까 서울만한 걸 하나 더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많지 않을까. 근데 뭐 그 디테일을 아까 말씀을 드리면 임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세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의문을 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은 좀 민간에서 좀 이렇게 규제를 풀고 하면은 또 집값이 한 번 더 들썩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 저마다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집은 내 재산 1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평생 빌린다? 그게 사람의 욕심과 임대주택? 예. 네. 나는 내 집을 소유하고 싶은 거지 내 집을 렌트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한 30년 빌려주겠다. 그러면 굳이 뭐 집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는 30년간 빌려서 살았는데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살면 뭐 재산 차이가 그렇죠. 나지 않겠지만 옆에는 또 막 사고 팔고 막 시세 차익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30년 지났을 때 누구는 집을 샀다가 뭐 몇 억을 벌었는데 나는 30년간 임대료만 내고 만약 살았다면 그 자산의 격차가 또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사 가잖아요. 네. 이사 가는데 저쪽 집 가고 싶은데 저 집은 민간주택이에요. 사야 돼. 근데 여기는 또 아니야. 근데 전체가 임대주택이면 괜찮겠지만 그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하나 얘기하면 뭐 하나 문제가 있고 뭐 이게 사람이 5천만 네. 이상이 살다 보니까 네. 이게 다 그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을 지어서 그 공급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지어진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 그 양 후보 모두 아까 250만 호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뭐 빈 땅에다가 짓지 않는 한 뭐 어딘가 뭐 남의 땅에다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빈 땅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 특히 수도권 쪽에는 네. 이미 지을 땐 거의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린벨트 풀어도 얼마 안 되고 결국에 이 250만 호, 그 이 뭐 몇백만 호라는 거는 기존 주택을 부시고 집을 더 많이 짓겠다라는 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서울의 이게 용적률이라고 땅 면적 대비 얼마나 건물을 더 많이 지었냐 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서울은 한 16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이 100평이면 건물 바닥 면적이 160평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건 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세계적인 도시치고 이렇게 낮은 수준이 없어요. 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남산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파트도 많지만 빌라들도 진짜 맞아요. 많아요. 단독주택들도 다 낮지. 1층, 2층짜리들 3, 4층도 많아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수준인가 지금 집값이. 그래서 대부분 뭐 홍콩 생각해 보시면 네. 엄청 고층으로 막 지어놨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그 정도로 뭔가 고층으로 또 용적률이라는 걸 좀 풀어서 좀 빽빽하게 좀 불편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좀 빽빽하게 조금 더 고효율화를 해서 집을 많이 만들자라는 게 양 후보가 둘 다 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 공급할 수 있는 주택량이 많아지는구나. 그렇죠.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위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 하나에 집이 두 개가 있는 걸 부셔서 네 개를 짓겠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재명 후보 쪽은 그렇게 늘어나는 거를 정부가 받아서 임대로 주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 측.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은 그냥 민간이 그렇게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이 조금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야지 겨우 공급이 되는 거다. 네. 이것까지 임대로 돌리고 하면은 공급 자체가 안 된다. 라고 보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에 속도를 좀 내겠다 이런 얘기죠? 당 후보 모두 내겠다는 거는 맞는데 네. 그 방식은 또 차이가 또 다르다. 많이 다른데. 근데 오세훈 시장은 또 이제 신속 통합 계획이라고 해서 네. 그 기간을 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면서 네. 위로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층까지. 네. 네. 그 신속 통합 계획도 말 그대로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오늘부터 합시다 해도 한 10년 걸려요. 네. 뭐 인허가 바꾸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5-6년 걸리거든요. 네, 네. 엄청 복잡해요. 거기서 뭐 싸우기 시작하면 한 20년 걸립니다. 주민들끼리 또 그게 안 돼.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런 그 정부가 소유하는 시간이라도 좀 줄여주자. 네. 그래야 공급이 빨리 되니까라고 해서 말 그대로 신속하게 통합해서 다 따져서 한 번에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인허가는 잘 돼도 네. 결국에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 거는 이 주인들이 그래도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나아져야 되고. 다 다르더라. 집도 좋아져야 되지만 뭐 돈도 벌고 싶은 사람들도 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또 내는 게 있어요. 아 참. 아니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실현 수익도 아닌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집을 안 팔아도 그 네가 너네가 재건축을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시세가 한 10억 올라갔다고 가정하고 5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웃겨. 그래서 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야 돼요. 어떡하지? 뭘 어떻게 지금 제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긴 가는데 복잡하네. 그것도 난 지금 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은 모르겠는데 실현되지도 않은 수익에 대해서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 세금대로 내고 양도세는 또 내셔야 돼요. 그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신속통합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우선 인허가까지는 좀 빨리 받아놓자. 왜냐면 이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하려고 해도 또 몇 년이 걸리니까. 거기서 시간 걸리니까. 네, 우선은 해준다고 하는 데까지 가보자라는 거지. 이걸 통해서 진짜 재건축까지 가자라고는 아직 산 넘어 산인 게 많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세금 같은 게 아직도 많거든요. 아이고 첩첩산중이네. 첩첩산중이야. 네. 그럼 공급이 언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거나 아니면 지금은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건물이 낡아서 부셔질 수준이어야지만 재건축 허가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안 돼요. 강화됐지. 이게 또. 엄청 강화돼서 2018년도 이후로 5단지인가? 거의 통과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는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풀어야 되고. 나는 그게 또 웃겨요. 이걸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야. 너희 아파트는 안전하지 않아. 그러면 환영. 축. 네. 안전하지 않아. 축. 이렇게 되죠. 안 좋아야지 좋은 거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제도가 다 어쨌든 이번 대선 지선을 통해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 뭐 큰 틀에서는 뭐 그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뭐든 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3기 신도시 여기가 이제 빈 땅에다가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언제 얼마나 빨리 들어올 것이냐 이게 가장 지금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토지 보상이 조금 그렇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뭐 24년 뭐 25년에 입주한다라는 게 약간은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에 대한 얘기 쭉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것만은 좀 꼭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익남이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건축 재개발은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축환영 이렇게 막 해놓는단 말이죠. 네. 여의도 가면 1971년도에 지은 시범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 시범 아파트가 71년에 지었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이었거든요. 네. 300달러. 네. 지금 3만 불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배 이상 잘 살게 된 나라인데 네. 집은 여전히 70년대에서 그렇죠. 살고 계세요. 네. 뭐 음마 아파트 많이 나오는데 네. 거기 가면 뭐 밑에 지금 철근이 막 주저앉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을
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하면 비싸지니까 막고 있다라는 거는 좀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 이런 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풀고 별도로 다른 어떤 공급 대책을 좀 펴서 전체적인 안정을 가해야지 어떤 특정인들이 너네는 뭐 개발하지 말고 있어 좀 참아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2022년 올해 부동산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대선에 이은 대선이 뭐 큰 변수니까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지금 부작용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세 월세 처음에 시작된 게 언제였죠? 이게 2020년 7월 31일에 정확하게 이제 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공표가 됐는데 실제로 말이 나왔던 거는 2017년 그 처음 당선될 때 현 정부가 당선될 때부터 사실은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17년도에 한번 그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할 때 야 이거 했다가 부작용이 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접었습니다. 한번 접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집값이 좀 올라가고 하면서 불안 요소들이 생기니까 약간 무리해서 좀 급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18, 19년도 그리고 20년 초까지만 해도 전세가 되게 안정됐었거든요.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그 민주당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180석 그 확보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옛날에 하려던 거 하자. 그래. 합시다라고 했던 게 일사천리로 막 그게 4월입니다. 4월부터 전세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면은 전세가 이제 못 올리고 이러니까 미리 올려야겠다. 그래서 4월부터 그해 말까지 한 7%가 올라요. 갑자기. 그 3년간 안 오르던. 그러면서 법이 통과된 이후로는 또 작년에도 거의 막 10% 이상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한 2년 사이에 전세가 25%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정책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 월세가 올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법이 2 플러스 2라고 해서 원래는 전세가 다 2년인데 2년 살고 원하면 추가로 2년 더 살아라 라는 거를 갑자기 이제 적용을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는 분들이 4년을 살았거든요. 그게 올해 8월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25% 올랐다고. 그러니까 5%로 막아놨는데 이제 이분들은 그동안 못 올린 거를 분명히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는 분들이 뭐 전세가 3억이다. 그러면 그 집의 실제 시세는 막 5억 5천 막 이래요. 뭐 5억짜리 사는 분이 전세가 지금 8억이에요. 그러면 그 3억 4억을 어떻게 올려주냐 이거죠. 전세입자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8월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차근차근. 딴 데 가야지 뭐. 다른 동네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든 올려줘야 되는데 그 뭐 3, 4억을 다 대출 받아서 하기도 어렵잖아요. 대출 안 되잖아요. 대출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또 주인들 입장에서는 세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월세를 반월세가 월세로 가겠네. 반전세로 가네. 월세로 가겠어. 전세 월세. 그러니까 요만큼은 저기 전세값으로 받아놓고 월세를 월세가 그렇게 생각보다 지금 전월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도 서울에서 이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빌리는 계약에 50%가 월세가 껴있는 물건이에요. 아, 제법 많네요. 엄청 많죠. 근데 이게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1억당 뭐 월세를 한 30만 원 정도 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가 3억이 떴다 그럼 월세를 90만 원, 1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또 안 해주니까 동네를 떠나든지 아니면 월세를 90만 원 더 내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저거 살아봤는데 반전세, 뭐 월세 뭐 이런 거 살아봤는데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남편 월급이 막 저걸로 나간다고 생각. 좋은데 사셨구나. 좋은데 월세로 사셨.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집주인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 전세 값을 조금씩 낮춰가야 되기 때문에 뭐 월세를 어떻게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 월세라는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그 다음 월세는 제가 냈던 것보다 몇 배로 그렇겠죠. 이제 됐다고 그러죠. 이제 올해 8월쯤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게 특히 이제 아이가 있는 집은 학교 월세를 뭐 60만 원 더 내라 아니면 나가라라고 하면 그 학교도 옮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라도 더
그렇게 할 테니까 네. 그냥 살게 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다.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다라는 거죠. 원래 전세 시장이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전세가 비싸면 집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전세가 올라가는 게 가장 무서운 이유가 네. 전세가 어쨌든 올라가면 보통은 집값이 전세보다 낮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네. 지역들, 웬만한 정상적인 지역들은 전세보다는 집값이 무조건 높게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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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집값이 그거에 맞춰서 최소한 뭐 같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안 올라가더라도 주인들 입장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뭐 안 되면 전세 주지 뭐 하면 몇 억이 생기는 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양 후보 모두 뭐 앞으로 지금 집값을 뭐 전망할 때도 집값이 조금 안정화됐으면 좀 내려갔으면 뭐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밑에서 이렇게 전세가 올라와 주면 팔려고들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전세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만약에 안 올라가잖아요. 네. 이거는 더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 갭 차이라는 게 줄어들거든요. 네. 집 바로 사지. 투자금 자체가 작아지는. 네. 네. 근데 전세는 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는 비싸지니까 전세 살기가 부담스러워지는데 네. 상대적으로 집값은 그대로 있으면 집을 사놓고 싶어지죠. 네. 그렇죠. 미리 사야겠다. 네. 그럼 또 매수 수요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젊은 세대들이 영끌해서 집 산 거잖아요. 네. 전세값이 막 오르고 이러니까 네. 야, 요 갭이면 내가 사겠는데 해서 집을 사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영향도 또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또 금리 인상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거에 가장 앞단에 있는 거는 결국에 공급이거든요. 새 아파트가 대규모로 많이 공급이 돼야 이 불안감이 좀 줄어드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없어가지고 좀 시장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고민되고 네. 그 거기 저 임차인도 고민이 되고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사실 약간 지금 하락세가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요즘 많이 네. 나오고 또 대선 있고 하니까 네. 좀 기다려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근데 저는 뭐 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올려줄 수 있는 전세를 다 맞춰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그냥 집을 안 사겠다라는 분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을 사는 동네가 이제 전세가 많이 올라버린 상태에서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아까 2 플러스 2 쿠폰 다 쓰신 상태로 나가야 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동네를 바꾸든지 아니면 월세를 올려주든지 이 상황에 빠질 거란 말이죠. 조만간. 네. 네. 아 그러면 거기서 내가 월세 올려주면서 여기서 계속 버틴다고 한들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냐. 돈은 더 많이 이제 지출이 되니까. 그런 게 걱정되면 뭐 한번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동네를 조금 뭐 외곽으로 좀 나가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전월세가 올라가면 그리고 또 대출을 막아놨잖아. 그래서 이제 전세를 좀 끼고라도 우선 집을 사고 뭐 우리는 월세라고 하면서 약간 좀 그걸 몸테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라도 내 몸 고생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몇 년 동안 떨어진 데다가 이렇게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저도 결혼해서 저 초창기에 저 흑석동 살았었는데 그 흑석동에서 2년 살았더니 그때 당시에 전세가 팍 올랐어요. 아, 네.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 월급 생활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난 적이 있었어요. 아. 어디로 갔었어요? 그 일산 갔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흑석동. 사실 좋은 데잖아. 아니, 근데 그때 전세값은 여기가 훨씬 비쌌어요. 흑석동이? 예. 네. 그래서 일산 가서 한 4년 거기서 살다가 다시 이제 돈 좀 모아서 다시 들어왔죠. 잘했네.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르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살던 곳에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점점 네. 밀려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집을 샀다고 해서 평생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건 네. 아니거든요. 사서 또 팔고 또 옮기고 할 수도 네. 있는 건데 네. 집을 아예 안 가지고 계셨다가 뭐 최근 같은 이런 막 급등기를 만나게 되면 살 방법이 네. 없는 거예요. 자, 2022년 올해 부동산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네. 눈여겨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상 이 부분도 그렇죠. 많이들 걱정들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시면서 일종의 약간 기대감도 가지고 있으신 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방향성이 좀 맞을 수는 있는데 어떤 중단기적으로 금리와 집값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반대로 이제 금리가 저금리에서 이제 다시 금리가 상승기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네. 미국도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내려갔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금리 올라가면 내려가겠네 집값이. 그러니까 기다려야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 근데 영끌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네. 금리가 부담이 되니까 네. 집 사려던 걸 좀 멈추게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지금 그 영끌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조금 단어의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2014년, 15년, 16년 이럴 때는요. 네. 어느 정도로 돈을 빌려줬냐면 집값의 80% 정도 막 빌려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영끌. 집값의 거의 90%? 95%를 다 대출로 해서 집을 샀었거든요. 아, 10억이면 9억이 대출이 됐다. 예전에는 말이야. 그랬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가 안 됩니다. 집값의 뭐 40%, 30% 막 빌려주는 수준이고, 신용대출도 뭐 연봉 수준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왜 영끌을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안 빌려주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 거잖아요. 누가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영끌이라는 단어가 집값에 막 90%를 빌렸다가 아니고 정말 안 빌려줘서 막 다 끌어모았다는 거라 실질적으로 대출이 뭐 한 5, 6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집을 사세요.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힘들긴 하겠지만 집을 뭐 만약에 한 10억짜리를 사셨다? 그럼 현금이 최소 5억 이상 있는 분들이 집을 사는 거라서 그런 분들이 또 버틸 만한 여력은 또 충분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증감률하고 기준 금리 추이를 비교한 표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거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들으면 쉬울 것 같아요. 네,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이 주황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지수입니다. 가격의 네. 변화. 쫙 올랐네. 네. 그리고 그 파란색은 기준 금리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거든요. 그러면 이 2005년부터 기준금리가 막 급등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저 빨간색 박스. 네. 근데 그 집값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제가 그래서 금리 인상, 가격 상승 같이 저렇게 적어놓은 저 부분이죠. 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집값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럼 저게 어떤 시절이었냐면 그 노무현 정부 중후반 때 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 맞아요. 그리고 경기도 뭐 상대적으로 좀 호황이어가지고 네. 이 경제가 너무 좀 과열이다. 너무 집값이 막 그때 버블 세븐 막 이런 것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집값 좀 잡고 이래야 되니까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도 안 잡히는 거예요.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금리가 급락하잖아요. 네. 지금 보면 5%에서 2%대로 네. 툭 떨어져요. 몇 달 만에 3%를 낮추거든요. 네. 저때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서 금융위기 때. 2007년 그때인가? 2008년? 우리나라는 이제 8년 9년에 왔거든요. 그때 터지면서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 내리면서 막 세계가 망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갑자기 금리를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면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네. 안 오르고 떨어지고 보합돼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와 이 집값이 무조건 연동되느냐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네. 않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돼서 2010년, 11년에는 금리를 다시 올려요. 네. 그래도 집값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2년도부터 15년 사이에는 금리를 낮추는데 집값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또 올라가야 되는데 네, 네. 안 올라가고 오히려 집값이 푹 주저앉는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네. 저 때가 서울의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세곡동, 내곡동 이쪽에 분양가를 거의 시세 한 60%대로 새 아파트를 막 20만 채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때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강남 산다고 얼마나 재든지 강남이잖아, 세곡동. 강남 맞아요. 세곡동, 내곡동. 그래서 저 때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진짜 집값의 절반 정도로 막 공급을 하니까 그것도 대규모로 실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분양이. 네, 네,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지 다른 거 사겠어요. 네. 그래서 민간 분양들을 하는데 다 미분양이 나고 막 미분양이 넘쳐나는 시기였습니다. 저런 것도 한번 다시 생기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또 온다니까. 와? 네,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올 거예요. 정말 정말. 근데 저 때는 또 반대로 네. 너무 미분양이 많이 나니까 네. 거기다 금융위기까지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사면 안 된다고. 네. 집을 또 오히려 팔던 시기였어요.
오히려 하우스 투어. 막 하우스 투어 얘기 많이. 그때 9시 뉴스에 단골 소재입니다. 항상 하우스 투어 얘기 나오고 뭐 누가 뭐 투신 자살했고 맞아, 이런 얘기들이 맞아. 막 나오니까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는데 가격이 같이 떨어져. 그래서 이게 금리와 집값이 무조건 연동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저게 어디에 연동이 되는 걸까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공급하고 사람들의 그 심리가 더 크거든요. 세곡동에 막 20만 채 지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든 말든 집값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막 파는 거고 그 노무현 정권 때 마지막에 막 계속 올라가니까 안 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도 막 집을 맞아요. 사러 가고 했던 거죠. 심리야, 심리. 심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그래서 지난해 그렇게 오른 거예요. 지난해 몇 프로 올랐어요? 지난해가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이 20% 정도 올랐어요. 20%야? 네. 지난해가 제일 많이 올랐대요. 네. 전국적으로도 한 1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2020년도도 올랐는데 거기서 15% 20%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심리가 딱 그거예요. 저는 올라가면은 사고 싶고 내려가면 팔고 싶거든요. 그게 누구나 다 그래요. 아, 딴 사람들. 네, 그럼요. 네. 못 견디지. 나보고 이상하다며. 아니 근데 주식을 꼭 떨어질 때 주식을 주식을 주신 얘기하는 거야. 자,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서 네. 그 올해 내 집 마련 꿈을 꾸는 분들. 네. 글쎄요, 지금 어떻게 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좀 무리를 해가면서 네. 사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 수 없는 분들이 있고 살 수 있는데 기다리는 분들에게 두 부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돈 자체가 적으면 사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돈이 내가 너무 적다. 이건 상대적이지만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싶은 최소한의 수준의 집보다 네. 살 수 있는 돈이 턱없이 부족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 돈 모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내가 충분히 집을 사볼 만도 한데 이거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 타이밍을 보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래도 집을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집을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샀다가 좀 더 오르면 그 동네도 이제 못 사거든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를 보던 분들도 한 3, 4년 지나니까 지금은 경기도 외곽으로 가야지 겨우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가면 어떡할까라는 것. 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당장 공급이 2, 3년 안에 어떻게 유의미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도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고려해보면 우선은 조금 사놓고 좀 마음에 좀 평화를 좀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다음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일단 사놓으면 집 걱정은 없습니다. 뭐 정 안 되면 거기 들어가면 살면 되니까. 저희가 사전에 저 오신다고 그래서 네.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네.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거 많죠. 최근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1억 7천 신축 오피스텔 분양받아 월세 받고 있습니다. 한 6천 정도 대출 받았고요. 아직 미혼이라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데 서울 내에서 좀 괜찮은 아파트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오피스텔하고는 다르게 아파트는 너무 터무니없이 매매가가 올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네. 이러셨네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집을 하나 해결은 했는데 그게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빌라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분의 지금 가격이나 월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그냥 원룸 같은 거를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 거기다 서울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의 아파트의 지금 평균 중간 가격이 11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억 7천에서 대출 빼면 9천만 원 있으신 분인데 11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살 수 있다고 되죠. 말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안 되죠.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기도로만 가도 뭐 9억대, 6억대, 7억대들도 많고 뭐 조금 낡은 구축은 뭐 3, 4억대도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살 수 있을 만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는데 맞아.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게 대부분 직장도 서울에 있고 아니면 서울에서 뭐 학교도 다녔었고 서울이 뭔가 내 고향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가는 거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뭔가 내 거주지 자체를 바꾼다는 건 사실 큰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안 바꾸려고 여기서 계속 전세나 월세 아니면 조금 상대적으로 나쁜 주택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답이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결단을 내려서 좀 외곽지에 아파트를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 네, 거기서 그러니까 찬찬히 올라오는 거죠. 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현실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거의 10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창업을 하셔서 뭐 대박 나시지 않는 한 이게 쉽지 그쵸. 않은 금액대이긴 하죠. 살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신다는 거는 좀 그 외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작전으로 네. 네. 형편에 맞게 네. 조금씩 미혼의 젊은 사람들은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경매해야 되나요? 경매도 알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경매 공부들 많이 하던데요. 네, 경매도 뭐 투자로는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이제 경매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실거주 할 만한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 잘 안 나오거든요. 만나기가. 네, 일반적으로 그냥 중개사 가면은 한 단지에도 매물이 뭐 몇십 개씩 있는데 경매는 뭐 그 동네에 아파트 한두 개 나올까 말까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뭐 투자로 접근해서 돈을 버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실거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젊은 분들이 또 어떻게든 지금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경매 쪽도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쪽은 또 나름의 또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법도 알아야 되고 또 세입자랑 또 이렇게 다툼 이런 것들도 많아서 소송도 막 각오해야 되고 해서 본인이 진짜 그 의지가 강하고 난 공부도 하고 진짜 뭐 한번 소송도 해보겠다 라는 분들은 경매도 괜찮은 선택이다. 근데 이것도 좀 성향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을 좀 받게 좀 해줘야 되는데 분양 저도 한번 이렇게 봤더니 무슨 수시 전형이에요. 너무 어려워. 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너무 이거야말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세. 전세보다는 이분은 전세 살지 마라. 예전 영상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모양인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이랬나요? 네, 저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항상 그 전세를 살면은 끝이 안 좋다. 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시작을 어떻게 살아야지 끝이 좋아요? 시작을 전세로 하시면 끝이 안 좋다라고 그래?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어떤 생각이 뭐냐면 전세를 살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가 보통은 그래도 집값의 한 절반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되게 좋은 집일 거란 말이죠. 자기 능력 대비. 그래서 그 집이 내 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 집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집은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죠.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어딜 가서 집을 봐도 눈에 안 차요. 안 차요. 그렇게 되니까. 모았는데 또 도망가 버렸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모았더니 집값은 또 올라버리고. 네, 그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시작부터 눈을 확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시작부터 확실하게 어떤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그걸로 이제 발판 삼아서 올라가야지 시작부터 너무 좋은 집 거기다가 또 혼수를 또 막 30평대 아파트에 맞춰서 사놓으면 옮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세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여전히 저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이분은 집을 사셨어요. 네. 집값이 떨어진다, 금리는 오른다 이런 말들이 들려서 멘탈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머리 복잡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집이라는 거를 주식처럼 뭐 샀다가 바로 팔고 막 이러면은 뭐 멘탈이 흔들리면 그냥 팔아버리면 그만이겠지만. 네, 근데 주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택은 그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살 때 뭐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남의 돈을 많이 써서 사는 거라서 사기 전에 사실은 내 멘탈을 확실하게 단련시켜 놓고 사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단련했는데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샀으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네. 왜냐하면 이 수치로 볼 수는 없어요. 이러면 너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집을 왜 샀느냐를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집을 산 거에 앞으로 더 올라갈까 봐. 그래서 이거 사놓고 내가 나중에 돈 모아서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사셨다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런 걸 떠나서 난 열심히 돈 모아서 들어갈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혹시나 뭐 이걸 투기적인 마음으로 샀다가 팔아야지 오르면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산 거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물건을 안 샀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다시 해봐야 돼요.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조사해봤더니 내가 옛날에 너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안 좋은 건데 좋은 걸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금 공부해서 정 안 되면 파는 거고요. 손절매?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여전히 내가 예전에 어떤 봤던 호재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떤 가치가 있다면 내 마음의 문제인 거지 이 집의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차근차근 계획한 대로 가야 된다. 전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정말
머리를 가슴을 때린 얘기가 있어요. 뭐? 일단 사고 나면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거. 아, 그럼. 믿음. 네. 집 잘 사셨잖아요, 그때. 주식도 좀 믿음으로. 네. 그 얘기 좀 그만하네. 부잉남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팬들이 너무 많아요. 부잉남도 다른 부동산 유튜브 보시나요? 어떤 걸 보나요? 남의 거 보세요? 저 안 봅니다. 아, 안 봐요? 네, 저는 안 봐요. 왜냐면 또 보면 또 이렇게 영향도 받고 헷갈리기 맞아. 때문에. 내 믿음의 영역이 또 흔들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저희 채널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제 얘기를 듣기는 해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현장에서 좀 들은 얘기 이런 것들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집값이 막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실 욕을 많이 먹어요. 또 올라간다는 소리 한다고. 근데 사실 그냥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직 어떤 그 하락이나 이런 추세로 가기는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22년 올해만 보면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을 저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락으로 가기에는 상황이 안 좋다. 올라간다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얼마나 듣기가 네. 얼마나 듣기가 부드럽고 좋아. 올라가도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죠. 그거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정부가 어쨌든 지금 뭐 다음 정부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정책을 쓸지 사실 지금 미지수여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올스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 다시 얘기들 해보자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으니까. 아니 정치가 왜 이렇게 다 혼란스럽게 해? 좀 편하게 살게 해주지. 아 그걸 왜 자꾸 부잉남한테 물어봐. 우리 맑고 깨끗한 부잉남한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그 부동산 때문에 집을 뭐 다들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 집이라는 게 사실 인생의 숙제거든요. 집은 결국 평생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안 산다고 해서 고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도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뭐 사도 후회, 안 사도 후회라면은 저는 사는 게 좋다. 왜냐하면 노숙이나 차박할 거 아니라면 결국에는 집은 있어야 되는데 남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집에서 살면서 우리 마음 편히 이사 안 가고 사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활이 바뀌죠. 그래. 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잉남 정택 씨와 함께 했습니다. 정택 대표와 너무 했습니다.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